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선 저도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어 안내를 드립니다.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인 깜찍이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등 여러 가지 작은 혜택들을 드리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군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굳이 군기가 필요 없는 곳에서도 군기 잡는 걸 똥군기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쓸데없는 똥군기 부렸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똥군기입니다. 2021년에는 요즘 학생들의 똥군기라는 기사들이 올라왔는데 팸에 보낸 지 17분이나 지났는데 답이 없다며 뭐라고 하고 선배 페북에 밤 10시 이후에 좋아요하는 애가 어딨냐고 뭐라고 하고 후배가 아이폰을 썼다며 09년생 기강을 잡겠다는 협박도 합니다. 그러자 후배는 죄송합니다 라며 도계자를 박는데요. 09년생은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또 다른 초딩은 후배에게 요즘 5학년 욕먹는 거 아냐며 09애들이 요즘 틴트 바르고 키르시 입고 살살 기어오르는 게 개역겹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니 애초에 죄송할 짓을 왜 하냐고 하고 6학년들도 5학년 때 화장하면 잡혀서 찍혀 살았다며 요즘 싹 다 미친 거냐라고 하는데요. 눈가를 체리랑 바꿔줄까라며 키르시 같은 거 입지 말라며 키르시를 압수한다고까지 합니다. 후배가 알겠다며 내일 가져가겠다고 하니 마지막엔 사랑행이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초딩들이 졸업해서 들어간 중학교 학생들도 똥군기를 잡는다는데요. 08년생 중1 학생이 09년생 초6 학생에게 보낸 패매가 올라왔는데 프사가 미쳤냐며 찍히기 싫으면 지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네 하고 물어보니 6학년 선배들도 1년 전엔 스노우로 사진 안 찍었다며 요즘 공부 개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서도 스노우 했다고 하니 민서도 죽으라면 죽을 거냐라고 하고 오냐오냐 해준다고 막 나가면 우리도 막 나갈 수밖에 없다며 심하게 보정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은솔 언니 아냐고 물어보더니 안다고 하니까 은솔이도 지금 공부애들 개념 없다며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한 중학교의 클라리넷 동아리에서는 선배가 우리 파트 애들 아끼고 싶다며 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채팅 방에서도 대답만 하자 깔끔하게 라며 군기를 잡고 여기에 선생님 초대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대답만 하라니까 왜 말을 안 듣냐며 추궁을 하기도 하고 뒤지고 싶지 않으면 점심 다 처먹고 모이라고도 하고 카톡방에서도 나가지 말라며 군기를 잡습니다.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똥군기를 잡는데요. 한 특성화고 고1 학생이 어이없는 똥군기라며 글을 올렸는데 동아리 면접을 보러 갔더니 장기 자랑만 시키고 그렇게 합격했더니 선배들 이름과 생일 전번부터 외우라고 하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여 뽑았더니 직속 선배 언니라고 하여 글쓴이를 ATM처럼 썼다고 하며 직속 선배한테는 2만원, 나머지 10명의 언니들에겐 5천원씩 개인 선물을 해줘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사 역시도 이렇게 기억자로 시켰다고 하는데 어느 날 선배를 본 기억이 없음에도 인사 안 했다고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서 꼽을 주는 등 지속적인 똥군기를 발휘했다는데요. 어느 날엔 기합을 준다며 타이바가라는 걸 시켰다는데 이 자세로 두어 시간을 혼나다가 집에 왔다고 합니다. 결국 동아리 탈퇴를 했는데 더 이상 동아리 부원이 아님에도 3학년 졸업식 때 선배 이름 삼행시를 지어 플랜카드를 만들라고 시키는 등 구질구질하게 굴었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도 똥군기는 계속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숭실대 생활체육학과에서 앞존법을 사용하라는 듀얼 고문과 한양대 에리카 학생들이 새벽 5시에 리조트에서 PT체조를 시키다가 특객들에게 어마어마한 욕을 먹고 사과문을 올린 사건, 신입생 환영회에서 두부김치 섞은 막걸리를 뿌린 동아대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전북과학대 치위생과 여학생들은 리조트에 OT를 가서는 오리걸음과 엎드려 뻗쳐 기마자세 같은 기합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4년 전쯤 연세대 에타에는 연리둥절 돌아가는 연잡의 하루라며 학생들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랐는데 이 사진이 널리 퍼져나가자 똥군기를 잡는 게 아니라 군기가 빡세기로 유명한 동아리라며 단합력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하는 행위라면서 동아리에 지원하는 인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해명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똥군기를 잡는 게 아니라 군기가 빡세기로 유명한 동아리라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는 답변이 달리기도 합니다. 실제 연대 에타에는 응원단 군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새내기가 부단장을 안 통하고 단장한테 말만 걸어도 혼을 낸다
한다고도 하고 술을 마실 때도 선배가 따라주면 무조건 마셔야 하고 바람만 쐬러 나가도 혼을 내는데 선배는 취한 건 내가 판단하지 너네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술자리 예절 똑바로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두원 공대의 한 항공서비스과 학생은 SNS 예절 몰라요? 새벽에 누가 선배 게시글 좋아요 눌러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바로 후배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자 선배는 대답을 할 때는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라며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 한마디 들으려고 쓴 글 아니라고 하고 선배님께 다가가고자 눌렀던 것인데 늦은 시간에 생각 없이 누른 점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바로 다른 학생이 누나가 왜 죄송하냐며 사람이 잠이 안 오면 새벽에 회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답글을 남깁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생활체육과에서는 새내기들의 길거리 에어팟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한 학생이 선배가 길거리에서 에어팟 끼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카톡 보낸 것을 캡처해 에타에 올렸고 생활체육과만의 여러가지 규율 역시 폭로가 되었는데 무엇 하나 똥공기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후배들이 무서워서 글도 올리지 못하고 소심하게 좋아요나 누르고 있다고 하자 좋아요 누르는 애들 찾으려고 폰 꺼내서 좋아요 눌러보라고 시킨다고도 하네요. 중부대학교의 경찰 행정학과 카톡방도 유출이 되었는데 지도부 공지라며 꽈탈자 명단을 발표하더니 인사를 금지시키고는 그 인원들과 어울릴 시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하고 현 시간부로 총원 금주령을 내린다고 하자 학생들은 예 알겠습니다를 복명복창하고 과자 믿고 취식보행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금주령이 풀렸나 싶었지만 또 현시간부로 19기 금주령을 내리는 등 뭔가 술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부대의 뷰티케어 학과 역시 과잠이 핑크색이니 핑크색이 보이면 무조건 다 인사해야 한다고 하고 1학년 때는 화장도 못하고 2학년이 되어서나 틴트와 눈썹을 할 수 있으며 MT 땐 쌩얼로 장기 자랑을 꼭 해야 하는데 안 하면 갑분싸라며 엄청 욕을 먹는다네요. 선배가 잔을 따라주면 얘들아 우리 땐 더 했어 라고 하고 축제 땐 무조건 흰 티에 검정 바지 입고 하루 종일 일만 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MT 악플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도 참가 안 하면 또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10년 전쯤 한 커뮤니티에는 이번에 복학한 11학번 복학생들이라며 해병대 옷을 입은 복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주는 모습이 올라왔는데 정말 쓸데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도 똥공기는 계속되는데요. 한 은행에선 신입사원 원이 연수를 받으러 가서는 이런 기마자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환영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입사원 부모님을 초청하여 이런 장기자랑을 시켰다고도 합니다. 아시아나는 승무원들이 걸그룹 댄스를 쳤다고 하는데 회장님이 오면 승무원들이 일렬로 서서 박수를 치고 회장님 만날 생각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는 꼭 눈물을 흘리며 안겨야 하는 등 어마어마한 갑질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승무원들의 똥공기 역시 어마어마해서 더 글로리의 몇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승무원들은 이런 똥공기를 시니어리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며 4-5살이 어려도 선배라고 언니라고 불러줘야 하고 선배가 쇼핑을 하면 쇼핑백을 다 들고 다녀야 하고 비행 중에도 커튼 치고는 뺨을 때리는 등 혼을 내기도 하고 호텔에서도 치킨 시켜놓고는 후배 보고 내라고 하는 등 이상한 똥공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올해 7월 한 대한항공 승무원은 블라인드에 승무원이 자리에서 담요를 덮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는 글을 올리는데요. 주니어 승무원이 기내에서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사무장이 이를 보고는 승무원을 쥐잡듯이 잡고 승무원 간 이간질까지 해서 왕따로 만들어 버렸다며 대한항공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담요 되파와 담요 안되파로 나뉘어 싸운다고도 합니다. 잡플래닛 내선 후기에 올라왔던 여러 똥공기 사례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아버지 뻘의 임원들이 창업주 방에 불려가 엎드려 뻗쳐 기합받고 싸대기를 맞았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방망이로 때린다고 됐는데 실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고 매출 안 나오면 회의실에 감금해 놓기도 하고 8시 반에 출근해 체조를 하는데 그때까지 출근 안 하면 지각했다고 따로 불러서 기합을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한 협회는 휴일에도 제설 작업을 시키고 해돋이 축제에서는 무임금으로 오뎅파리를 시킨다고 하고 아프거나 임신한 사람까지도 한겨울에 야간 행군을 시키는 회사도 있다고 하며 한 서울의 건설 회사는 음식이 남으면 막내가 다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유의 퍼디난드에게 한국 유소년
2002년 축구의 똥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퍼디난드는 잉글랜드 유소년 땐 더 심했다며 후배들이 알아서 선배들 신발도 닦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데요. MLB, NBA 등 미국 스포츠에도 이 똥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루키 시즌에는 꼭 루키 헤이징이라고 하여 이런 코스프레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도 신입생이 선배가 권하는 술을 다 먹지 못하면 이렇게 학과 전통에 따라 얼음물에 1시간 동안 담궈 놓는다고 하는데 작년엔 대학 사교클럽 신입생 신고식에서 보드카 1리터를 원샷 시켜서 마셨다가 평생 장애를 안게 된 학생이 소송을 거는 등 외국 똥공기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때도 면신례라고 하여 신참 과거 합격자가 환영에 비용을 모두 내기도 하고 한겨울에 신입생에게 물에 들어가 고기를 잡게 하기도 하고 시궁창에 오물을 떠서 신입생에게 칠하기도 하고 그름을 씻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보름씩 숙직을 시켜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똥공기가 있었다고 하니 똥공기의 역사도 참 오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똥공기는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